반갑습니다. 게임캐스터 천시아입니다. 신규 실험체를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 이터리터 실험체 백과사전 신규 실험체 헤이즈편을 시작합니다. 헤이즈는 스킬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총기로 무기를 교체하며 메인 무기인 돌격소총의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총기 스킬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전을 이어나가는 총기 활용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기존 총기류를 활용하는 다른 캐릭터들의 교전 방식과는 다르게 헤이즈는 패시브 스킬 웨폰 케이스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장전 방식과 총기 교체를 통한 다양한 교전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캐릭터의 특성 덕분에 기존의 돌격소총 캐릭터들과는 구별되는 헤이즈만의 스타일리시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헤이즈 실험체 백과사전 시작하겠습니다. 자, 헤이즈의 스킬 구성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헤이즈는 기본 총기인 돌격소총품에서 스킬 4가지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 스킬 활용을 통하여 다른 총기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교전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무기와 스킬을 활용하면서 상대와 거리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교전 구도를 잡기에 용이한 스킬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근접 교전에 용이한 기관 단총품, 원거리 교전에 용이한 로켓 런처품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먼저 돌격소총 기본 무기에서의 스킬입니다. 헤이즈의 P스킬 웨폰 케이스입니다. 헤이즈는 각 스킬마다 다른 종류의 총기를 활용하며 사용이 끝나면 웨폰 케이스에서 새로운 돌격소총을 꺼내고 죽음의 상인 효과를 시작합니다. 헤이즈는 수동장전과 비전투 자동장전을 할 수 없으며 무기를 교체해도 탄환수를 유지합니다. 이어서 위에 언급된 죽음의 상인 효과입니다. 헤이즈는 장전을 하는 대신 0.75초 동안 웨폰 케이스에서 탄창이 꽉 찬 새 돌격소총을 꺼냅니다. 꺼내는 동안 기본 공격을 할 수 없지만 이후 첫 기본 공격은 추가 스킬 피해를 입히며 실험치에게 적중하면 이동 속도가 증가합니다. 죽음의 상인 효과는 돌격소총품에서만 적용됩니다. 이어서 Q스킬 40mm 유탄입니다. 유탄 발사기를 격발하여 적중한 적에게 스킬 피해를 입히고 1초 동안 느려지게 만듭니다. 중심에 맞은 적은 더 강력한 스킬 피해를 입고 1초 동안 더 느려지게 됩니다. 유탄 탄환은 최대 2개까지 충전됩니다. 40mm 유탄의 경우 안 보이는 시야에서 활용할 시 타격된 중심 부위는 시야가 확인이 가능하기에 위험한 지역을 진입할 때 시야 확인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최대 2개까지 충전되는 충전 형식의 스킬이기에 2개가 충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막강한 활력을 낼 수 있습니다. W스킬 산탄포화입니다.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전방에 산탄총을 발사하며 적중한 적에게 스킬 피해를 입히고 기절시킵니다. 기관단총품 혹은 로켓런처품에서 사용할 경우 산탄포화는 해당품을 돌격소총품으로 되돌리며 기관단총 스킬이나 로켓런처 스킬의 쿨다운을 추가로 감소시킵니다. 산탄포화 스킬은 헤이즈에게 있는 유일한 기절 스킬입니다. 뒤로 짧게 물러서며 발사하는 형태로 이동거리는 짧지만 즉시 사용 가능한 기절 스킬이기에 교전을 위해 다가오는 근접 캐릭터들을 저지하는 데 용이합니다. 이 스킬 기관단총입니다. 기관단총품에서는 이동하면서 대상을 공격할 수 있으며 공격 명령으로 대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 공격은 0.06초마다 스킬 피해를 입히고 다섯 번째 탄환마다 기본 공격 시 효과가 적용됩니다. 기관단총품에서는 Q스킬 40mm 유탄 스킬이 기관단총 연사 스킬로 변경됩니다. 기관단총품이 종료되면 남은 탄환수에 비례해 최대 40%의 쿨다운이 감소됩니다. 기관단총품에서의 Q스킬 기관단총 연사 스킬입니다. 기관단총 연사 스킬은 짧은 시간 동안 남은 탄창을 소모하며 탄창에 비례한 데미지를 쏟아내기에 근접전에서 순간적인 데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단총으로의 폼을 변경할 수 있는 이 스킬, 기관단총입니다. 전방으로의 짧은 돌진을 가진 이동기로 상대와 거리를 벌리거나 순간적으로 거리를 좁힐 때 활용하는 스킬입니다. 기관단총품에서는 이동하면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근접전 구도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 R스킬 로켓 런처입니다. 전환 시에 웨폰 케이스를 휘둘러 적을 밀쳐내며 스킬 피해를 입히고 15초 동안 4발 탄창의 로켓 런처폼으로 전환합니다. 로켓 런처폼에서는 사거리와 공격 속도가 고정되고 기본 공격에 치명타가 적용되지 않으며 피격된 대상 후방으로 퍼지는 스킬 피해를 추가로 입힙니다. 폼을 유지하는 동안 40mm의 유탄 스킬이 엑셀러레이션 로켓 스킬로 변경됩니다. 로켓 런처 또한 폼이 종료되면 남은 탄환수에 비례해 최대 40%의 쿨다운이 감소됩니다. 스킬 변환을 진행할 때는 웨폰 케이스를 휘두르며 근처에 있는 적들을 밀어내기 때문에 상대가 가까이 근접했을 때 한 번 밀쳐내면서 숨을 고르는 교전 구도를 재정비하는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로켓 런처 폼에서의 Q 스킬은 엑셀러레이션 로켓입니다. 엑셀러레이션 로켓은 적을 관통하는 가속 로켓을 발사하여 적중한 적에게 스킬 피해를 입히고 1초 동안 적들을 느려지게 하면서 절반만큼의 피해는 대상의 후방으로 퍼집니다. 로켓은 시간이 지나면 가속되며 범위가 넓어지고 피해가 30%까지 증가합니다.
엑셀러레이션 로켓은 특별하게도 로켓이 관통형이기 때문에 확산 데미지뿐만 아니라 로켓을 적중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헤이즈는 어느 상황에서든 적재적소의 무기를 변환하여 그에 맞는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에서 로켓 런처를 활용하여 상대의 체력을 깎아내고 중거리에서는 돌격 소총을 통한 지속 도전을 진행하다가 상대가 빈틈을 보였을 때 유탄과 기관 단총을 활용한 순간적인 연기와 과열을 통한 장전 스킵으로 화려하고 강력한 콤보 활용이 가능한 실험체입니다. 루트 소개입니다. 헤이즈는 다른 돌격 소총을 다루는 실험체들과는 다르게 킬 증폭을 주력으로 활용하는 실험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스킬들의 활용을 통해서 중거리 지속적인 대치 상황을 유지하며 거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상대의 빈틈을 노리는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킬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쿨타임 감소와 스킬 증폭 수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중점적으로 아이템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이후에 있는 인게임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무기는 이번 0.68 패치를 통하여 스킬 증폭으로 변경이 된 XCR 돌격 소총입니다. 치유 감소를 무기에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다른 장비 아이템의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자유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무기로는 XCR을 선택했습니다. 머리에는 황실 브루고넷을 채택했습니다. 0.67 패치를 통해 예언자의 터번이라는 아이템이 추가되면서 후반부 밸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서 간편해졌고 헤이즈에게 필요한 스킬 증폭, 이동속도, 쿨타임 감소를 모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황실 브루고넷을 채택했습니다. 옷의 경우 제사장의 예복 아이템입니다. 부족한 스태미나 재생을 도와주고 스킬 증폭과 쿨타임 감소 그리고 최대 쿨타임 감소까지 줄여주기 때문에 거리 유전을 하며 지속교전을 바라보는 헤이즈에게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팔에는 드라우프니르를 장착했습니다. 초반에 부족한 스킬 증폭과 방어력을 보완해주면서 교전의 안정성을 보강하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다리에는 아이젠을 장착했습니다. 아이젠은 가볍게 제작이 가능하고 추후에 운석을 통해서 아이언 메이든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이 좋은 아이템입니다. 장식으로는 진디의 나의 빛을 장착했습니다. 루트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과 성당을 파밍하거나 원격 드론 호출을 사용해야 하는 장식이지만 그만큼 좋은 효율을 보여주는 장식구입니다. 스킬 증폭과 쿨타임 감소 수치도 준수하고 고유 장착 스킬인 블레싱, 명상을 통해서 지속 교전에서 유지력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성의 경우 병력을 활용하여 중거리 교전의 강점을 더욱 강화시키고 해당 빌드의 아이템 선택에서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철갑탄과 열쇠 극복을 활용하여 교전에서의 데미지에 조금 더 치중하였습니다. 보조 특성으로는 가시덤블과 테이아를 선택하여 W 스킬 산탄포화 강화와 안정적인 시야 확보를 목적으로 특성을 설정했습니다. 루트는 절, 골목길, 호텔, 연못의 4루트입니다. 음식의 경우 마늘라면과 정화수를 주로 활용할 예정이기에 시작할 때 빵을 먼저 먹어주시고 생라면 1개와 마늘 1개를 집어주시면서 첫 루트 파밍을 진행합니다. 승복을 2개 먼저 얻은 상태에서 진신사리를 제작하게 되면 승복이 인벤토리에 남는 경우가 발생하니 진신사리 제작 후 승복을 장착해서 인벤토리 관리를 해줍니다. 두 번째 루트 골목길입니다. 하이퍼루프를 통해서 골목길로 진입하게 되는데 닭과 가까운 위치로 도착하면 꼭 닭을 한 마리 사냥해서 무기인 XCR을 제작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의 위치는 골목길 보안 콘솔 주변, 하이퍼루프 주변에 있습니다. 골목길에서는 마늘 한 개와 라이터를 획득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 제작 시에는 기본 물 한 개를 먼저 마셔주면서 인벤토리를 간소화하면 좋습니다. 파밍 도중 원격 드론 호출이 활성화가 되면 성배를 호출하여 진리는 나의 빛 아이템을 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루트, 호텔입니다. 호텔에서는 필요한 아이템의 개수가 적어 빠르게 루트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늑대의 생성 타이밍이 겹치기 때문에 생명의 나무 교전이 아닌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시는 분들은 추가 스태미나 아이템을 제작하면서 늑대를 기다렸다가 사냥 후에 연못으로 이동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루트, 연못입니다. 연못에서는 꽃 채취와 아이템 습득을 통하여 모든 아이템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이 빠르게 완성되었다면 절에 생성되는 생명의 나무 교전 참여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연못의 보안 콘솔을 작동한 후에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58번째 실험체 헤이즈. 다양한 무기 교체를 활용하여 어느 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페셜리스트 헤이즈. 처음 플레이해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실험체 백과사전으로 조금이나마 쉽고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실험체 백과사전은 59번째 실험체인 아이작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게임 캐스터 천샤였습니다.